제가 봤을 땐 붙어도 문제가 생긴다. 얘는 이거 안 하고 싶어 한다. 화를 내는 거죠, 오히려 저한테. 내가 내 새끼 뱃속에서 나는 네가 뭐를 하냐는 식으로. 안녕하세요. 미래의책상담소 고임의 박진우입니다. 선생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홍점 선생 모셨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온 홍점 연서부살입니다. 자, 점집에 요즘 사람들 참 많이 올 것 같은데 요즘 많이 질문하는 것들 뭐 있어요? 보통 젊으신 분들은 진로, 뭐 연애 이런 거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젊었을 때 지금까지 내가 너무 고생을 했는데 언제까지 고생을 해야 되냐 대체. 나는 언제쯤 풀리냐. 그리고 나도 대운이란 게 있긴 한 거냐. 아니면 지나갔냐. 이런 거를 대체적으로 금전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돈. 돈을 제일 많이 물어봐요. 돈을 제일 많이 물어보고. 네. 그리고 진로. 진로. 뭐 예를 들어 지금 내가 30대인데 이제 더 이상 이 길로 가기 힘든 거죠. 진로 변경하시는 분들. 배우자. 배우자. 결혼할 시기가 됐는데 만나는 이성분들 중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야지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걸 많이 여쭤보세요. 촬영할 때마다 약간 속이 불편하고 소화불량 있죠? 아, 네. 네, 맞아요. 그런 걸 어떻게 물어봐 주면 안 되나? 좀 만지세요. 맞아요. 네. 도와달라고 하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네. 제발. 괜찮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지금 내가 말 잘하고 있는 거라는데요. 아, 그래요? 아, 잘하고 있대요. 잘하고 있대요? 네, 괜찮대요. 그럼 괜찮은 건데. 아, 괜찮은데 왜 그러지? 그쵸? 지금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자, 추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부부 요즘에 각방 쓰는 사람 많거든요. 예, 네, 많아요. 네. 맞아요. 같이 살고는 있는데 이제 따로 분리돼서. 근데 아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신 분들이 더 많긴 해. 네, 근데 그 따로 사는 사람을 같이 자는 게 좋다, 아니면 따로 자는 게 좋다, 이것도 알 수 있습니까? 이미 한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방을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정말 부부끼리 살이 있어서 좀 이제 자식은 낳고 살고는 있는데 살이 있어서 싸움 너무 자주 부딪힌다 해서 이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주말 부부 각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선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각방이란 거는 뭐 기운 따라 뭐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반지하 얘기 잠깐 나왔거든요. 근데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은 비방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 형편이 안 좋아서 거기 들어가는데 이것도 또 돈 들잖아요. 제 손에서 해드릴게요. 비방 비방. 생각나는 유형 같은 게 있어요? 많이 물어보는 것들? 뭐 금전, 진로, 연애, 배우자 거의 좀 다 비슷하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자식 이제 내 새끼 때문에 오시는 엄마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보면 보통 답을 정하고 와요. 답을 정하고 와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자기 원래 애가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의사를 시킬 건데 대학을 붙냐 안 붙냐. 얘 아니오라만 거의 대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머리는 좋은데 얘는 이쪽으로 갈 애가 아니다. 가도 금방 이제 뭐 빠꾸해서 다른 길로 갈 건데 제가 봤을 땐 붙어도 문제가 생긴다. 얘는 이거 안 하고 싶어 한다. 화를 내는 거죠, 오히려 저한테. 내가 내 새끼 뱃속에서 나는 네가 뭐를 하냐는 식으로. 아, 실력님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아, 진짜로 그러신 분도 있었어요. 그거 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랬죠. 아니, 여기 와서 최소한은 얘는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쵸. 내 새끼라서 뱃속에 나한테 모르니까 온 거잖아요. 그죠? 겉으로 쌍욕은 못하니까. 속으로 뭐, 속으로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하세요. 안 되죠. 네. 아, 속으로는. 네. 지금, 그때 지금 못했던 말 지금, 예. 네. 이게 이래서 힘듭니다. 진짜로. 우리 속병 진짜 무속이 만신 분들이 귀가 엄청 빨개졌는데 화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돈 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가 뭘 하냐고. 아, 얼마짜리까지 맞아봤어요? 5만 원? 5만 원짜리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에이, 얼굴에 맞아 기분 나쁘지. 던져질 건 많이 던져줘야지. 자, 아까 자녀 그럼 얘기 다시 해보면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왔다 이거죠? 그렇죠. 이미 뭐 내 새끼는 잘 될 건데 근데 내가 아니오라는 대답을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미 본인은 화가 나는 거죠. 네가 내 새끼를 뭐로 알고 얘기를 해? 그렇게 판단을 해. 그러면 이제 저도 상담하는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만 그분도 가실 때 찜찜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좋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얘기는 해드리지만 그거 정말 그런 분들은 안 좋거든요. 그렇게 큰 자식들이 정말 잘 살까요? 부모 욕심으로 사는 건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잘 클 거고 나는 지금 좋은 대학 보낼 건데 그쵸? 검증을 받으러 온 거네요.
본인이 이미 정해놓고 온다니까요. 근데 어. 그런 분들은 좀 그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시려는 그 부모가 오시면 이미 답은 정하고 와요. 융통성 이렇게 좀 검증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근데 거짓말 치기는 싫어요. 야, 그래요. 아, 그죠. 미래측 상담소 보임이 이 정도입니다. 아, 저희는 거짓 부름 같은 거 안 해요. 보이는 것만. 정말 진짜 거짓말 안 해요. 네, 우리 신도나 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쫙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솔직하게. 전화번호 점점 커지는데 오늘 독특한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예, 홍주암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